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상속세. 우리가 사실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상법 개정을 해야 되고, 상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 기업가들 이 상속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논쟁거리였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우선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속세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개정된 거죠. 상속세랑 증여세, 그 최고세율이랑 과세표준이 조정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세표준 원래 1억 원까지는 이제 세율이 10% 구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000만 원을 냈다라고 항상 그랬는데 그 구간이 2억 원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 이하까지는 10%, 그다음에 2억 원부터 5억 원까지는 20%,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증여세도 똑같이 이 세율표를 쓰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속세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상속세 신고하시고 나서 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신 분들이 한 17% 정도, 네. 꽤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억 원까지도 40%나 됐기 때문에 이 얕은 구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에게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또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증여세 측면이 사실 더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 구간이 이제 이렇게 1억 정도 더 늘어난 거는 결국은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지원에 약간의 이제 간접적인 지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좀 들었는데 사실 제가 실무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결혼이나 출산 공제가 이제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신랑 1억 5천, 신부 1억 5천에서 3억 원 가지고 이제 결혼을 많이 준비를 했었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 펼쳐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뭐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자금 소명 계획서나 아니면 전월세 한다 그러면 그 전세금이 막 3억 원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 자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소명이 왔을 때 당신 증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1억 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좀 더 이제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사실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가가 97년 대비 2배가 증가됐고 네. 자산인 주택가격이 97년 대비 전국은 2.2배, 그 다음에 수도권은 2.8배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 변화 반영해서 과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물가가 이제 2배만 정말 올랐을까 그런 건 이제 개인적으로 그치. 이제 예, 입장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세율이 살인적이었습니다. 50%나 되는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을 없애고 최고 구간을 10억 원 초과하면 40%만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고액 상속세 부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큰 좀 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장 큰 관심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가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이유가 그 결국은 상속세, 증여세를 좀 낮추기 위해서 맞습니다. 뭐 주가를 안 올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뭐 밸류업을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부담으로 느껴하시는 게 주가가 올라가면 미래에 상속세가 많이 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세제 개편의 최대 주주 등에 대한 보유 주식 할증 평가 배제 폐지를 하는 부분도 이번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 대기업에서 상속 발생하면 최고 세율이 50%에다가 최대 주주니까 할증 평가 20% 더해져서 정말 이제 60%의 아주 높은 고율의 세금이 과세됐었는데. 이게 둘 다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40%의 최고 구간이고 할증 평가도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엔 60%인데 이제는 40%만 낸다 그랬을 때 그 부담 확실히 완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증여세가 한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비율 자체가 상속세랑 증여세가 그러니까 그분, 최대 이제 40%만 내면 된다. 맞습니다. 최고 세율 구간이 확실히 낮아질 거니까. 근데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냐 이것도 사실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크게 개편됐는데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똑같습니다. 시점이 25년 1월 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증여를 그때 한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도 뭐 이제 자체 이제 채널에서 영상 올렸는데 댓글이 가장 그게 많으시더라고요. 올해 혹시나 돌아가시거나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내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오히려 이제 할 말 아닐 수도 있는데 건강하게 좀 6개월을 더 즐겁게 사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떻게든 저 건강이 안 좋은 정말 나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정말 건강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예. 왜냐면은 이 두 번째 것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가 이제 파격적으로 바뀌었죠. 아, 그래요? 사실 일괄공제가 뭐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있었는데
막상 개편안 나왔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잔여 공제를 이제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 아. 이게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이제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건 상속세에 대한 얘기니까 첫 번째로 이게 증여는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네. 드리고요. 이제 상속세는 공제를 할 때 일괄공제 5억 원과 그 다음에 기초공제 플러스 그 밖에 인적공제 합계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 일괄공제 5억 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이제 네 가지를 더하는데요. 자녀가 1인당 5천만 원, 그 다음에 미성년자면 1인당 1천만 원 곱하기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그러니까 이게 10살이면 뭐 9년 남았으니까 뭐 9천만 원 뭐 이를 더하고, 그 다음에 연로자 공제라 그래서 1인당 5천만 원, 그리고 장애인 공제라 그래서 1천만 원에 곱하기 기대 여명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곱해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은 거의 많지 않으세요. 그럼 자녀 공제로 적용을 하는데 일괄 공제 5억 원보다 더 넘어가려면 자녀가 7분이나 계셔야 돼요. 제가 자녀가 7분이 넘어가는 상속세를 진짜 많이 경험을 제가 상속세를 진짜 많이 하는 편인데도 제가 한두 번밖에 경험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 7명 정도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자녀분들이 그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5억 원이나 이게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큰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뭐 일괄공제 5억 원이었는데 자녀가 두 분이시면 갑자기 저는 공제액수가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5억 원 두 개니까 12억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네 가지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사실 8.15 머니터 보면서 지하철에서 열심히 생각을 한 건데, 첫 번째로는 지금 그러면 상속이 일어나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자녀가 몇 명일까? 그렇죠. 예, 이게 먼저 좀 떠오를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최대한 통계적으로 좀 갖고 와봤는데, 첫 번째로 이 공제액수가 작년의 기준으로, 상속세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로 신고한 사람은 한 17%, 그 다음에 3억 원 이하가 한 40%, 그 다음 5억 원 이하가 56%, 10억원까지 하면 거의 75%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제액수가 5억만 늘어나도 지금 상속세 신고했던 인원수가 작년에 한 18,000명인데 9,000명 이상, 10,000명 가까이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중산층에 대한 세금 완화가 확실히 일어날 거란 얘기인데,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나이나 이 신고, 상속세 신고하는 분들의 나이대를 보시게 되면요. 작년 기준이긴 합니다. 60세 이상이면 91%입니다. 네. 말 그대로 60세 이상이 거의 다 이제 상속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70대 이상이면 78%나 되고, 80대 이상이면 55%나 됩니다. 결국 고령이 돼야 이제 상속이 펼쳐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출산을 할 때쯤에 그때 합계 출산율이 몇 프로나 몇 명이나 될까? 그걸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1983년까지 그냥 합계 출산율 데이터를 좀 평균을 내봤는데 이게 3.27명이 나오더라고요. 네. 물론 이게 이제 어렴풋이 한번 대입을 하려고 갖고 온 통계치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집안마다 사실 자녀분들은 좀 다를 거니까. 근데 제가 상속세 경험을 하더라도 70대 넘어가신 분들은 자녀분이 평균적으로 진짜 두세 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자녀가 3명이면 공제액수가 15억 원에 자녀만 해도 여기다 플러스 기초공제 2억 원이 추가되니까 17억 원으로 네. 껑충 뛰어 올라가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인원은 거의 80%나 없어지고 상속세 부담도 거의 다 없어질 것으로 비춰집니다. 사실 이거 보도자료가 나와서 그걸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상속세 계산 간단하게 해본 건데 내가 재산이 25억이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한 명, 두 명, 세 명일 때 각각 세액이 얼마인지 네. 그러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한 명 있다 그러면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내시는데요. 이 개정이 돼서 자녀 때문에 공제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3.5억으로 한 1억 정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두 분이다 그러면은 상속세가 무려 2.7억이나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3자녀다 그러면 상속세가 원래 현행이면 4억 4천인데 4천만 원으로 4억 원 정도나 줄어듭니다. 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이것도 나중에 유리한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게 이것은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게 하나의 메시지인 거죠. 일단 부모님이 그런데 25억 이상 유산으로 남겨줄 만한 그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 우리 자매 형제가 셋이니까 넷이니까 부모님 열심히 맞습니다. 돈 보세요.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상속세가 신고를 하셨을 때 상속재산 평균이 딱 2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억 단위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80%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제 개편한 메시지가 저는 그걸로 봤습니다. 이게 출산율을 미래에 높이기 위함이다, 결국은. 네.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하자라는 게 하나의 이제 방안 아닐까. 그래서 왜냐면 이번에 지금 공제가 되는 것도 97년에 공제되고 나서 거의 27년 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또 했냐면 이번에 이 공제가 되면 다음 공제 개편은 또 언제일까? 20년 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거의 그렇게 큰 세율의 이제 그 공제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 결국은 메시지가 출산율을 미래에 높이자.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버지 70대인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으실 자녀분들이 30대이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상속을 받고 나서 상속 재산이 2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당신이 상속세 낼 때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가 적게 낼 거라는 걸 지금부터 인지를 시켜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속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다음 상속을 벌써부터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좀 개편이 됐었을 때 약간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건 좀 이제 경계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입양 제도가 좀 늘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있으면 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녀를 내가 출산을 못하면 입양을 하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절세 목적으로 손자를 아들로 입양을 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네. 그 물론 이제 일본의 법이긴 한데 그걸 유효하게 봐준 적이 있었습니다. 꼭 그런 친족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자식이 하나 있다 둘 있다 하더라도 왜 유럽이나 서양 저 미국처럼 자녀들 막 입양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다 쳐준다. 예. 네, 그 만약에 이제 제도 개편이 됐을 때 그걸 이제 어떻게 넣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딱히 제안을 할 것 같진 않아서. 근데 일본은 사실은 입양 제도가 일반 입양이랑 특수 입양이랑 두 종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가족 관계가 끊기지 않으면서 입양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그맣더라도 가업을 이어받을 때 그때 가업을 넘겨준다고 특수 입양 형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나라도 약간 도입이 되려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논의도 좀 펼쳐지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유산 취득세로 좀 바뀌는 발판일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지금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이라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재산 총액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산이 높기 때문에 공제액수가 높아지면 상속세가 말 그대로 대폭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사실 정부나 여당에서 좀 얘기를 했었던 거는 아 결국은 이게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내는 게 읍능 부담 원칙에 맞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만큼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게 맞으니까. 근데 가끔은 내가 받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상속세를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쌓아서 사회적으로 변화도 인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세 통계 포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상속인에 대해서 공제를 얼마 받았는지 이런 데이터는 나오는데 상속인 수가 몇 명이고 그중에서 자녀가 몇 명인지는 사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통계 수치에선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래 데이터를 좀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번째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실무적으로 아 이렇게도 펼쳐질 수 있겠다라고 느낀 상황인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은 기존에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무조건 줄이려고 할 때 상속세가 부담이 크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상속세는 결국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결국 정리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부동산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으니까 70%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없으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배우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일괄공제 5억 원 받고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라 그래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법정 상속 지분과 그다음에 본인이 받은 금액의 이 비율을 좀 정해가지고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10억, 20억씩 공제를 받으니까 대부분 이 배우자에게 먼저 재산을 이전을 해주고 그 배우자분이 상속세를 다 내는 가장 간단한 절세의 전략을 그래 짰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미 이 공제액수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배우자에게 굳이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해서 이걸 줄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녀가 세 분 이상이면은 제가 봤을 땐 20억에서 30억 원까지는 배우자에게 굳이 안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녀 상속인들과 배우자 상속인들끼리 뭐 이제 배분을 할 때 물론 이제 배우자분이 이렇게 주실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이제
내가 상속 재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 버리면 이제 약간 경제적 주도권을 좀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불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 말 그대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조금 우려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 자녀분들이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인 면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게 이게 재분배가 사회로서 재투자가 되거나 재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젊었을 때 상속받으면 이걸로 사업 좀 해볼까? 뭐 주식 투자도 좀 해볼까 하실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재산을 받고 나서는 소비가 그래도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그 워낙 장수 국가다 보니까 뭐 60대 중반 막 70 다 돼가지고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냐고. 맞습니다. 은행 넣어가지고 은행 이자 받아 먹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 금리일 때 오히려 금고에다만 돈을 넣어놓으셨죠. 정말. 그래서 상속 재산 포착이 안 된다고 막 그렇고. 일본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노노 상속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상속하는 건데 사실 일본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인 상속이란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지증 걸린 사람이 인지증 걸린 사람에게 상속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인지증이 이 대한민국 말로는 이제 치매거든요. 그게 좀 슬픈 현실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뭐랄까 사회적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배분되는 게 좀 더 재생산적으로 낫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니 근데 그 전에 네, 그 전에 아니 그냥 다 쓰고 가시죠 뭐. 저도 항상 아버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 누가 어느 분이 그 가수분이 방송에서 한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대. 1번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 못 벌고 가는 사람. 아. 2번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못 쓰고 가는 사람. 3번 적당히 벌고 다 쓰고 가는 사람. 아. 3번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저는 공감이 되던데.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분들도 다른가? 저도 3번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진짜. 근데 이 엄마들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주변 얘기 들어보면 자식 걱정하는 거는 냉정하게 이런 원칙을 세워놔도 엄마의 마음이 그게 아닌 것 같아.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 다툼이 좀 펼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예. 상속세? 예,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한 의견은. 이 오히려 상속세 그런 공제액수가 늘어나니까 나는 상속세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느냐라고 사실 오늘 바로 여쭤보신 분이 있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상속받는 경우에 대부분이 부동산이거든요. 물론 주식도 있지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시가를 내가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공제액수가 내가 뭐 10억이다. 근데 이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뭐 유사매매나 이런 게 없으면 기준시가로 하니까 그냥 5억 원이다 라고 하면은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게 5억 원으로 가격이 픽스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미래에 이 부동산을 이제 결국은 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은 결국은 이 울타리 내에서 이전이 되는 건데 미래에 내가 이 부동산을 받고 나서 팔 때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냥 5억 원으로 미래 10억 원에 팔면 양도세가 한 1억 8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어차피 난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안 나오니까 이 금액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액이 10억 원이다라고 한다면 상속세는 0원이 되겠죠. 아니 미래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되겠죠. 8억이라도 올려도 양도소득세가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때 감정평가를 하면 되는데 사실 그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지 않아요. 150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공제액수가 지금 더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어차피 공제액수가 뭐 17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최대한 그 가액을 높여서 미래에 양도소득세를 예방하는 차원의 신고서를 꼭 작성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당장 적용되냐 물어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로 이게 입법 예고한 다음에 9월에 국회, 정기국회로 제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로 되는지는 무조건 지켜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5억이 너무 높다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정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부 아니고 정부 안을 국회에서 통과해야 이제 법으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이게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맞습니다. 근데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저 이 최대주주 뭐 이런 어떤 그 상속 관련해서 이제 40%로 준다.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기존에 그러한 입장이 있는
그 부자들, 네네. 경영자들, 기업가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어떤 수준에 적합한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부족하나요? 사실 제가 이제 기업가 분들이나 CEO 분들 강의를 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협회, 이제 뭐 협회의 세금 강의를 갈 때가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도 그분들의 이제 상속세를 얼추 계산을 해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준마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지금 그래도 40%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건지 엄청난 유동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액의 상속세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게 몇백억일 건데 물론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그걸 걱정해 돈 많이 벌었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기업이 무너지면 대부분 거기 있는 기업의 그 근로자분들이 다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R&D 연구가 끊기게 되죠.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장수 기업들이 R&D랑 기업의 근속연수,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엄청 길다라는 건 이미 엄청난 논문으로 판결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형태가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 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폐지되면은 좀 긍정적으로 이게 영향이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물론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뭐 한몫 더 챙기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좀 더 효과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거랑 유사하게 가업상속공제도 비슷하게 바뀌었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 좀 형태 유지하면 공제한도 두 배씩 더 늘려주겠다. 600억, 800억, 1200억으로 늘려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럼 이 형태를 내가 어떻게 유지하면 좋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사실 60%, 70% 이상이 그 오너분들의 나이가 60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까 말했던 상속이 펼쳐지는 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맞지만 나는 이 가업을 대를 이어줘서 정말 대대손손 가는 것도 있지만 이 같은 식구들, 이 말 그대로 근로자들, 장기 근속한 근로자들과 같이 가겠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하시거든요. 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읽었는데 이 사람들도 나랑 같은 배를 탔는데 이 배를 내가 왜 부수냐 이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공제액수가 커지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일정 부분의 범위를 넘어선 분들에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궁금한 것은 뭐 다른 거는 다 차지하고 그 상법 개정안을 이것을 주면서 자 상법 개정안 하자 이사 충실 의무 그거 집어넣는 상법 개정안을 그렇죠, 하자 그렇죠. 했을 때 받아줄 것이냐 이게 그게 좀 걱정이 그렇죠. 돼서 이게 과연 그들이 볼 때 받을 만한 그리고 불만이 있어도 그래 짜증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 가자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할 만한 수준이냐 그게 좀 궁금해서 정말 기업 사이즈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500억 원 이하의 그 사이즈에서는 이거는 거의 약간 선택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오너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어떤 분들은 본인은 절대 죽지 않는다 생각하세요. 영속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의 그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시는데 어떤 순간에는 또 젊은 사업가신데 미리미리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오너리스크가 엄청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법 개정안이 일단 이렇게 정부안은 확정이 됐고요.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밸류업 상법 개정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